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받은 마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억울함과 분노, 외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 풀어버리려 하는데 심리적 상처도 신체적 상처와 마찬가지로 후유증 없이 아물게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객체가 주체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형성되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 표현하지 않았거나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 만족시켜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심리적 상처이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허락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충돌하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상처를 받았다는 기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경우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사장은 김 팀장을 사무실로 불러 단단히 꾸짖었습니다. 김 팀장의 밑에 있는 신입 직원이 외부에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하며 잘못된 언행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사장이 모든 성질을 김 팀장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직원의 잘못이었지만 김 팀장이 그 뒷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장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김 팀장은 이렇다 할 변명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참았지만 속으로 몹시 억울했습니다. 김 팀장이 상처를 받은 이유는 사장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김 팀장에게 돌려서 받지 않아야 할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사실 사장이 김 팀장에게 알려주려 한 중요한 메시지는 나는 이 팀을 자네가 책임지도록 맡겼다. 나는 당신을 신임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믿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이런 상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시각에서만 문제를 봤기에 억울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런 뜻밖의 상황을 마주쳤을 때 우선은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사건의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이해하고 개인의 성장 배경과 지내온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영업부에 파견되어 성격이 강한 중년 부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경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내세워 항상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 김 대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어디에도 마음 놓고 쏟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 대리가 상처를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마음은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 찼지만 충돌의 과정에서 쌍방의 힘의 차이가 나 김 대리의 기분이 제때 해소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김 대리 스스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인의 자존심은 지켜져야 할 최저선이 있는데 일단 이 선을 넘어 제때 보상받지 못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불쾌한 경험을 했을 때 김 대리가 해야 할 급선무는 제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정적 감정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감정 자체는 중립적인 것으로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는 운동식 해소법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람이 없는 넓은 들판, 바닷가, 풀밭, 산 정상, 탁 트인 운동장, 집의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다트를 던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만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고립식 해소법입니다. 매일 밤 조용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적어도 1시간 동안 마음을 활짝 열고 하루 동안 느낀 모든 감정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머릿속으로 어떤 분석이나 판단,
추리를 할 필요 없이 마음껏 기분을 털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 털어내고 나면 내 기분은 어떻다 라는 식으로 소리내어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자세히 이해할수록 이 감정 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점차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구는 회사의 신입사원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재로 사장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 동료들과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동료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나누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구는 매우 상심했지만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매우 외롭다고 느꼈으며 다음날 아침 회사 앞에 도착했지만 좀처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감정적 반응 속에는 만족되지 못한 심리적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따돌림당하거나 무시당한다며 슬퍼할 때 임구는 사실 사람들이 자신을 중시하고 받아주며 관심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각각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인정을 바래야 하며 부모의 격려가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격려를 바래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 자신의 지지 시스템을 명확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억울한 뜻밖의 상황을 마주쳤을 때 우선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사건의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이해하고 개인의 성장 배경과 지내온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는 제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정적 감정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감정 자체는 중립적인 것으로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해소를 위해서 운동식 해소법이나 고립식 해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해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직장생활에서 다친 마음인 억울함과 분노, 외로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